경기도가 충청북도와 중북 내륙지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8일 충북 음성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천시장, 청주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등 총 6명이 모여 공동 건의문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토 균형 발전과 동반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부 내륙선 지선은 감곡에서 금왕 그리고 충북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31.7km의 지선으로 실현된다면 경기 남부의 산업과 인력이 충북과 연결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